이렇게 갔었는데 타운이 생각보다 많이 예뻐요. 예뻐졌어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머리강입니다. 짠! 해남입니다. 뭐야? 뭐가 뭐야? 지금 휴가 로그로 가고 있어요. 여기 바깥에 배경이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머레이 브릿지라는 지역을 지나서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프린세스 하이웨이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멜번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멜번으로 가면 돌아오는데 막막하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휴가를 자가격리하는데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로그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도 너무 가고 싶은데 뭐 지금 호주 안에 지역 이동도 불가능한 마당에 국제선이 말이 됩니까?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또 한국에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로 돌아오려고 하면 또 여기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호주 안에서 휴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잠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슬퍼요, 그죠? 난 좋은데. 좋아요? 네. 왜요? 난 호주가 좋은데.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랑도
회사로 일한 지는 지금 2009년쯤에서부터 미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거의 11년인가요? 11년 정도? 11년? 10? 아, 아니구나. 2008년에 했구나. 행날 씨 RN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 현재 RN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에 EN이라고 엔롤드 널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간호조무사 급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RN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RN으로 이제 승격이 됐죠. RN이 뭐고 EN이 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민 생각하고 이제 간호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EN이고 EN에서 또 RN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한 번에 RN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 학생 때 생활과 같이 또 그래서 같이 설명해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RN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은 이제 정식 간호사 등급이고요. EN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간호조무사급으로 알고 네 그런 TAFE이나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부 교육기관 같은 거예요. 정식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EN 과정을 공부하던가 아니면은 그 사설 컬리지에서 디플로마 코스를 거치면 이제 그게 EN 과정이 되는 거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EN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거쳐온 과정도 테이프에서 1.5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실습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EN 자격을 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니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나도 까먹었어 한국말. 그러니까 승진. 뭐라 그러죠? 구름타기. 구름타기. 그러니까 대학교 우리나라 이제 3년제 4년제 이제 간호대학교. 6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간호대학교로 이제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년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EN 과정으로 바로 가셨다가 그리고 RN 대학교로 트랜스퍼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바로 RN 과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RN 과정으로 바로 하면 3년을 이제 쭉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EN을 하시면 1.5년 플러스 2년 토탈 3.5년을 그러니까 반년을 더 공부를 그때 그럼 제가 혜나 씨한테 듣기로는 예전에 EN 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학생 때 생활할 때 여자 혼자 이제 호주 넘어와서 학교 생활하는 거랑 호주 생활하는 거 자체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쉐어하우스나 막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아무래도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굉장히 초기였었고 그때 당시에 캐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워홀은 뭐 그냥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뭐 잘못하면 특히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서 사람들이 유학에 대해서도 호주 특히나 호주 유학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메리트를 갖고 계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했었는데 캥거루가 죽었어요. 좋네요. 근데 이제
기다리고 또 버스가 타임테이블에 맞지 않게 먼저 휙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20분, 30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주말에는 특히나 더 심각했죠.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교통편에 대한 불편함, 마트도 뭐 우리나라처럼 바로 앞에 나가면은 편의점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트 나가는 것도, 물건 사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자 혼자니까 막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또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외로워.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도 너무 그립고 그런 거. 지금이야 이제 뭐 스마트폰도 생기고 교통도 뭐 제 차가 있으니까 교통도 편하고 마트도 뭐 가깝고 뭐 차에다 그냥 실어 넣으면 되니까 좋죠. 그리고 또 우리 ONC도 있으니까 덜 외롭죠. 네. 그게 다 솔루션은 아니지만 있어도 근데 그런 게 좀 풀리기는 한데 이제 가족에 대한 외로움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든 어느 나라든 유학을 혹은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간의 외국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외국에서 생활을 한다, 거기에 대한 밝은 모습 혹은 좋은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후폭풍 같은 거, 외로움이든 뭐 그런 불편함이든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가 꼭 유학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처해 있다, 이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한 호주 날씨가 너무 좋았어, 호주 뭐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정치가 너무 좋았어, 뭐 복지국가 1위래 뭐 이런 그런 좋은 부분만 보고 혹은 그런 좋은 부분만 듣고 나서 섣불리 판단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저도 10년 이상을 살았지만 아직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왜 빨리 돌아가지 않았나. 지금은 다른 어떤 유튜브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판을 벌려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벌써 뭐 한국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일할 것, 그리고 집이라던가 살 곳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자리든 생활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하던가 포기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토픽이 벗어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 하시고 RN 하시는 것도 다 선택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긴가민가하다, 간호에 대해서 뭐 한국에서 간호를 하셨던 분이나 간호 그 조무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던 분들, 그쪽에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뭐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EN을 먼저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실습하러 오는 학생들을 봐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사람하고 경험치가 없는 사람하고 확연히 티가 나요. 그쪽에서 실습에서 확연히 티가 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해주는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실습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 피드백을 먼저 받고 오겠죠. 뭐가 필요한지, 그 필드에서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환자들의 뭐 컨디션이라든가 바이탈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또 혹은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해야지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RN을 바로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대부분 보면 안타깝게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RN을 내가 먼저 했다, 나는 RN이다 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릿또릿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는 편이 있더라고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친구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 공부를 통해서 영주권을 따시려는 분들, 영주권이 목표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본인이 일을 해서 자급자주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간호 공부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올라갈 건지, EN 쪽인지 혹은 RN 쪽인지 그런 생각을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RN 간호에 대해서는 이만. 근데 네. 궁금하게인데 아까 어디로 치고 올라갈 건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EN은 EN에서 끝이고 치고 올라갈 게 없고 RN은 나중에 CN이라고 안에서 메이저급 열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N은 간호조무사로 끝인 거고 RN은 또 경력이 쌓이면, 3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 CN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제한적이지는 않아요. EN도 EN 디플로마를 끝나고 나서 본인이 더 뭔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어드밴스 디플로마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어드밴스 EN 중에서도 한 단계, 반 단계 더 높은 어드밴스 EN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뭐 나이대가 얼마가 됐건 뭐 나이 지긋하신 그런 EN 간호사분들도 자기가 마음에 결정을 해서 RN으로 유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EN이 끝이 아니라 항상 거기 길은 열려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RN 같은 경우는 공부가 끝나고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필드에서 경력이 생기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본인 능력치에 따라 CN으로 어플라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마스터, 뭐 포스트 그레듀에이시나 그러니까 석사 공부를 하고 나서 CN을 하던가 한 번 더 레벨 2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죠. 아무래도 EN보다는 조금 더 빨리 생기죠. EN분들은 다시 본인이 필드에서 일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바로 결정하시면 되지만은 어느 정도 레벨을 쌓이고 나서 뭐 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연차? 연봉? 아니 호봉이 이제 쌓여야 되니까 그런 길이 이제 조금 더 주춤주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CN이 되면 레벨 2라고 해서 CN, 클리니컬 널스가 아까 필드에서 클리니컬 하기에 조금 더 에듀케이터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존 RN들 혹은 EN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CN이나 아니면은 어소시에이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그러니까 A넘이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ACS라고 해서 그 이름이 점점 바뀌긴 한데 매니지먼트 쪽으로 갈 수 있는 레벨 2도 있고, 또 완전 그 유닛의 매니저가 되면은 레벨 3, 레벨 4, 5, 완전 널싱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저는 좀 자신은 없네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간호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간호가 다가 아니에요. 간호는 이제 메디컬 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메디컬 했는데 간호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더 하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메디컬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혹은 뭐 메디컬 스페셜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메디컬이라고 해서 거의 다 닥터 쪽으로 생각하는데 널싱 스페셜리스트가 맞게 돼요. 그러니까 널스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해서 거의 닥터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닥터급으로 일할 수 있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먼 지역, 메트로폴리탄 그 시티 쪽이 아니라 먼 지방이라고 해야 되죠. 지방 같은 데는 닥터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간호사가 닥터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혹은 응급실 같은 데에서도 닥터급으로 일하는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있어가지고 응급하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상처를 치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부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닥터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 능력이 되고 그리고 환경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일을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보통 이제 RN 위로는 아무 잘 모르시고 그쵸. 다들 그러니까 그쵸. EN과 RN이 큰 차이점 그러니까 실무 근무상에서 어떻게 들린지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EN과 RN의 호봉은 따지지 말고 네. 급여의 차이, 연봉의 차이도 그런 돈적인 문제에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일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E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랄 메디케이션이라고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약 같은 거 혹은 주사 같은 것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이제 IV 정맥 주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근육주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 부분에선 조금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실제로 근무하시면은 아시겠지만 혹은 지금 현재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거를 다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어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맨파워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렇다고 뭐 한국처럼 뭐 널스 한 명당 뭐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이에는 이것만 해야 된다, 아래는 여기부터도 이것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구분을 짓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병동마다 트레이닝을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책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이에는 RN하고 동행해서 뭔가 마약 성분의 그런 메디케이션을 줄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거는 어차피 두 명 널스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EN이 RN의 주니어 EN 같은 경우는 RN의 이제 시그니처가 같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는 제약을 크게 많이 두지는 않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급여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어느 정도 연차가 많이 쌓이면 RN 같은 경우는 9년차 EN9이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CN급으로 올라가는데 뭐 그거는 어플라이를 따로 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페이를 받는 만큼 하는 일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져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호주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떼요. 많이 버는 만큼 나가는 것도 정말 많아요.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돈 많이 시급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 급여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있는 사람 말이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세금 정말 많이 떼요 여러분. 그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거의 핑크레이크에 다